옆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옆자리 남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싸게 맞는 곳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 주사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이들 맞는 가다실 구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HPV 바이러스가 뭔지, 어떤 종류의 백신이 있고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고 몇 살 때 맞으면 좋은지, 이런 건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는 1회당 20만원, 총 3회 60만원이 넘는 접종에 대해서 어디서 이 접종을 더 싸게 맞을 수 있는지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 영상이 나온 것보다 더 싸게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지역, 병원 이름, 가격 정보를 공개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뭐 학생회에서 제휴를 맺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싸게 맞으신 분들은 논외로 하고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서울에서는 여기가 가장 저렴하게 접종하는 곳들이고요. 일반 병원에서는 3회분을 선납해서 이 가격에 맞을 수 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선납 없이 1회당 이 가격에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자면 일반 병원에서는 6개월치 비용을 한 번에 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접수부터 접종까지 5분이 안 걸리는 시간에 빠른 시간 동안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백신 재고가 상대적으로 더 여유 있어서 원하는 때 맞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라에서 하는 큰 병원에서는 일반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신 가격이 저렴하고 그에 따라서 백신 재고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부터 접종까지 병원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 점이 단점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에 있는 연세참 이비인후과에서 맞았는데, 일단 우연히도 제가 본 환자들은 100% 가다실 접종하러 온 분들밖에 없었고,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접종을 할 때 선생님한테 왜 산부인과도 아니고 비뇨기과도 아닌데 가다실을 맞을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멋쓰게 했고요. 원장님이 거의 가다실 접종 기계 같았습니다. 옆자리 남자님 들어오세요 하는 순간부터 뭐 여기 앉으세요, 뭐 팔 걷으세요, 조금 아파요, 놓겠습니다, 뭐 맞은 다음에 어떻게 뭐 주의하시고 뭐 부작용은 어떻고 이럴 수 있어요 하는 이런 설명하시는 과정이 무슨 녹음해 준 것처럼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거의 기계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러 왔으면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려드린 일반 병원들도 다들 상황 비슷할 거예요. 뭐 다른 병원에 비해서 평균 5만원 정도 저렴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겠죠. 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작용, 3회 맞는 동안 부작용 같은 건 없었고요. 같이 맞았던 콩 회계사님도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맞을 때도 그렇고 맞고 나서도 그렇고. 자, 이번 영상이 가다시를 맞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본인이 더 싸게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